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살아생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왜 우리 윗대에 네. 조금 그래도 한 가닥 하셨던 네. 조상님들이 만약 계신다면 네. 그런 분들의 좀 운을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산 사람의 이제 운을 받는 거는 뭐 운맞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재수굿, 뭐 대운맞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조상을 좀 달래고 조상의 기운도 받고 해서 이제 산 사람이 운을 받는 게 맞는데 아예 특정인 어떤 조상을 딱 지정해서 그 조상이 굉장히 잘 나갔던 조상이라면 그 조상의 운을 내가 받아서 산 사람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그게 모든 그 자손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. 타 종교든 아니면은 그냥 뭐 불교든 그런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. 단지 그 조상 자체가 이제 원하냐, 안 원하냐. 그걸 먼저 알려야 되지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.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선은 점사를 보러 오셨었을 때 특정 어떤 조상이 보여요. 저희 눈에 뭔가 제 눈에 이렇게 보였었을 때는 분명히 이분은 영향력 있는 조상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딱 오셨는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삼촌이 보이기도 해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조상을 캐치를 잘해야 돼요. 이거 딱 캐치를 한 다음에 이 조상이 영향력 있는 조상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거는 실령님인지 확인하십니다.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살아생전에 뭐큰 사업을 했었는데 나 그때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우리 집에 그냥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 막 왔었어. 이런 얘기가 짧게라도 분명히 힌트를 줘요. 실령님한테. 그러면은 실령님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이분은 이제 이렇게 영향이 있는 조상이 오셨기 때문에 이 조상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이용한다면 일반 산 사람의 운을 받아서 운맞이하는 것보다 두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세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산 사람의 운맞이를 해서 그거를 거의 대부분 해드리고요. 이런 경우는 거의 좀 특이한 경우예요. 근데 이렇게 영향이 있는 조상이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연을 얘기했다라면은 분명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구청에 들어서서 저희가 일을 할때그 조상 위주로 해서 이제 해서 운을 받아서 이 자손한테 넘기게 됩니다.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살아생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이랬을 때이 자손들이 정말 큰 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운맞이를 하잖아요. 그거에 두 배, 세배더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죽으란 법은 없는 거죠. 여기 왔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런 상황에서 오신 건데, 그런 귀한 조상님을 만나서 내 운이 바뀌어가지고 자살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었을 때, 아, 그래도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.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숨 쉴 필요 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분명히 높은 산도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잘살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영상 보고 뭐 재미있으셨다라면은 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